학교가 이제 100주년이 돼요. 그래서 100주년을 대비해서 100주년 아 70주년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돼 있는 해부실 수업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일까요? 저희 게스트를 보시면 바로 어딘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게스트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과대학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과대학 강의실. 강의실. 그리고 의대하면 빠질 수 없는 해부실 습실. 해부학실을 보여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충북대학교의 장점, 우리 충북대학교 홍보대사 혜우님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여기가 저희 이과대학 강의실입니다. 와, 진짜 대학교 1, 2학년에 같이 보냈던 강의실인데, 함께 한번 보시죠. 어떡해요? 아 잠깐만, 이게 학생증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과대학 신관인데요. 보면 알겠지만 자연 친화적인 학교입니다. 네. 아, 여기는 저희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곳인데 네. 여기가 제 본과 2학년 강의실입니다. 네. 보면 되게 넓죠. 저희 학생이 40명 조금 넘는데 네. 수영 인원은 한 70명이 넘거든요. 저 이렇게 내려가나요? 그래서 뒤에 있는 학생들이 앞에 있는 학생들 뭐 하지 다 볼 수 있고. 조심해야겠네요. 저기 아 이름이 뭐죠? 저 친구는 스컬이라고. 아 스컬이. 아 수업에 많이 지쳤나 봐요. 9 to 6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이번에는 저희가 대망의 해부학실을 한번 가볼 건데, 범죄도시라는 영화에서 네.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시설이 좋거든요. 그 이과대학 학생들이 해부학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포르말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심하면 코피까지 난다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충북대학교 이과대학 해부학실은 네. 포르말린 냄새를 빨아들이는 구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포르말린 냄새에 많이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교수님들 연구하시는지 좀 조용히 가겠습니다. 빨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땡시를 보기 직전에 학생들이 줄을 서가지고 열심히 암기를 하는 장소입니다. 열심히 암기하다가 다 들어가서 땡땡땡. 이제 여기가 해부학실인데 네. 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해부학 교수님이십니다. 이 해부 실습실은 우리나라의 네. 그 모범적인 해부 실습실로 그렇게 이제 교육부에 그 과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정부의 지원을 네. 만들어진.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돼 있는 해부실 습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포르말린인데 네, 포르말린은 공기보다 좀 무거워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빼줘야지 돼요. 아래쪽에 공기를 빼는 구멍들이고 이 테이블에도 이제 바로 해부실 신에서 바로 이제 뽑을 수 있도록 공기를 이렇게 빼나갈 수 있도록 예전보다 이걸 만들기 전보다 공기 중 포르말린 온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절반 이하로. 이거는 이제 연극할 때 쓰는 이제 안개 만드는 좀 좋네. 어, 우와. 아,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이 모니터 그 수술실처럼 여기 카메라가 달려서 교수님이 앞에서 실습을 하시면 저희 여기 앉아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불편하잖아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데 맞아, 저희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네,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또 하나 제가 느끼기던 장점은 카데바에 배정되는 인원이 다른 학교에서 되게 적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 50명인데 10구를 쓰니까 카데바 하나당 5명 많이 쓰죠. 힘들긴 해도 저는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데바당 그 배정된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힘들긴 하겠지만 그 교육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오니까 또 이렇게 해부학하면 생각나는 땡시. 이거 좀 선 넘으신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 네, 땡시는 정말 힘들고요. 지금 여기가 딱 땡시 봤던 그 장소예요. 네. 네. 땡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시작하는 거. 땡.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잡고 땡. 그 옆에 가서 이제 학교 홍보대사를 만나서 네. 저희 도서관을 탐방하러 갈 겁니다. 또 우리 학교만의 장점이 하나 더 있어. 아, 뭐죠? 그건 바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잠금은 풀고 달려서 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슉 가시면 아니, 됩니다. 카메라맨님 알아서 오세요. 이렇게 쭉 평지를 달리면 됩니다. 카메라님 알아서 오세요. 너무 느리신 거 아닙니까? 달려볼까요? 저희가 이태올 분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생명공학과 이성호입니다. 네, 소비자학과 안다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거환경학과 서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황재은입니다. 네, 그래서 충북대학교 도서관 안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이제 좌석에 사용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바로 이동하러 가볼까요? 네. 뭐 어디로 예약을 해야 되나요? 층마다 컨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네네. 노트북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 네. 이런 좌석형도 있고 예약을 굳이 안 해도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자유석이군요. 여긴 자유석. 그리고 어떤 자리가 좋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의자가 편한 게 좋아서 네. 여기 예약 안 하는 자리 되게 좋아요. 이 자리가 또 네. 명당. 여기 학생증 찍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된 거? 고등학교 안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다 이렇게 칸막이로 쳐져 있어서 다른 학생들 공부하는 방해가 안 될 수 있어 좋아요. 문양이 약간 문양이 특정 문양이요. 이제 여기는 두 명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팀플 과제를 할 때 같이 화면을 보면서 문서도 작성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지금 청주 시민분들에게만 개방되고 있는 5층에 있는 시민사랑방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 학생 입장에서도 여기는 처음입니다. 진짜 이거는 저희 학교의 특별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학교가 이제 100주년이세요. 그래서 100주년을 대비해서 100주년... 아, 70주년 저는 이 충북대를 오기 전에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왔는데 제일 네 가천대학교를 다니다가 여기 와서 제일 놀랐던 점이 되게 자연 친화적인 솔못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거기에 막 수달도 나오고 자라도 나온다는 소문이. 또 다른 장점을 소개해드리자면은 저희는 일단 등록금이 진짜 싸요. 특히나 장학금 수익률이 진짜 진짜 높아요.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성적 장학금은 받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 학기마다 이제 성적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아, 진짜요? 네네네. 보이시면은 처음에 신입생 때 성적 우수 장학 받고 전액도 받아보고 네,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 특히나 저희 제가 재학 중인 식품생명공학과는 이제 매 학기마다 성적 순으로 학생들에게 100만 원 현금을 지급을 하는 특별한 장학금이 있어요. 저도 현금 100만 원 받았는데 진짜 너무 달아요. 저희 학교 하면 또 떠오르는 게 한 더 있는데 저는 기숙사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네, 기숙사 저 살아봤죠. 아, 진짜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캠퍼스 내에 있고 심지어 그게 세 개씩이나 있고. 아, 그리고 네. 저는 좀 학번이 좀 높아서 좀 학교에 좀 예전에 있었었는데 제가 1학년 때 다닐 때는 점호가 있었어요, 기숙사에. 진짜요? 네. 아, 이거 신입생 놀리는 것 같은데? 아니, 놀린 게 아니라 좋았. 아, 진짜요? 오늘 해외분들께서 우리 충북대학교 도서관이랑 여러 가지 학교 생활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영상이 충북대학교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전국 의대 탐방의 첫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포맷에서 더 보고 싶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촬영부터 바로 반영해서 더 좋은 컨텐츠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학교는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교는 아마 최강 가천. 최강 가천. 다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충북대학교에 더 관심 많으신 학생분들은 저희 충북대학교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현재 저희 해울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제작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컨텐츠를 보시면서 저희 학교에 대한 모습을 더욱더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해줘요.